관심이 없어. 이분은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 딱 외모만 봐서 홍기는 외모만 봐서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 오! 아이, 아! 아! 이럴 줄 알았지. 이봐. 반듯하게 생기셨잖아. 평가 아주 반듯하게 하실 거라고 내가. 맛있는데? 치즈 맛있죠? 네, 맛있어요. 어? 이분이? 네, 근데 어디 가요? 맛있는데! 아니, 맛있는데! 맛있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더 드셔도 되는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더 드셔도 되는데? 뒤단. 아니, 완전 맛있지. 빨리 뒤돌아그러고 훅 나갈 정도로 맛있지. 앉으세요. 아, 뭔가 기대했는데. 아, 이제 맛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빵들은 다 맛있다는 의견들이신 네. 거죠? 아, 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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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아, 충동 좋아한 줄 알아요. 아니, 근데 간이요. 간은 괜찮아. 네. 간이 잘 됐어요. 진짜. 아, 어쩌면 너무 계속 드시길래 괜찮은가 보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입만 맞으시나 보다 했는데 충동증. 그냥 먹었습니다. 아, 네. 아, 우리 이제. 아, 앉으시죠. 99년생. 제일 영하신 분? 99년생. 몇 살이에요? 15살. 15살이면 늦겠죠. 안녕. 15살이요? 아, 애한테 이러고 먹어도 되나? 잠깐만, 15살이면 잠깐 내 나이에서 몇 살이 남는 거지?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엄마. 아, 지금은 진짜 쇠도 씹어 먹을 나이인데. 쇠가 낫다는 건 또 뭐야? 그 정도 아닌데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 왜? 근데 더 할 수 있어. 더 못 먹겠나? 어때요? 맛있죠? 아, 이거는 스파게티가 한국 급식구나. 아, 뭐야? 저 학교 급식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야, 한국 급식도. 아, 비슷한데? 한국 급식하고 퀄리티가 없어. 이게 지금 와. 너무 많이 익어가지고 그래. 오래 익혀가지고. 아, 좀 감안해. 빵은 어때? 먹기 싫어. 안 돼. 밥만 좀 됐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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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너무 이게 아, 너무 많이 아, 아, 간이 아, 좀 부족해. 아, 아. 불쌍해서 못 빠지겠다. 뭐 아, 이거? 소금? 앤 치즈? 이야.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자, 우리끼리! 우리만 맛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나 잘 먹었는데 뭐. 그럼! 배부르면 됐지! 아니, 아니, 아니. 야, 뭐! 생각보다는 독평을 받진 못했는데 오늘 정말 안정적으로 되지 칭찬만 나올 줄 알았는데 전 나름 맛있었어요. 저도 맛있었어요. 이거 뭐지? 가져가서 그 직원들을 드리든지 더 드실 의향 없으신 거죠? 네, 다 드세요. 요새 좀 더러워가셔서 드셔야 돼요. 불거든요. 어찌됐든. 친구! 먹고 알아서 처리 좀 해줘. 해주세요. 자, 아무튼 뭐 제가 먹을 건 다 먹었고. 치즈가 없어? 얘기나 좀 하죠, 이제. 아, 생각보다 너무 약간 힘 빠져가지고. 칭찬만 받을 줄 알았는데 우쭈쭈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저는 또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겠네. 아니 내가 스파게티 실패할 수 없다고 했잖아 이거. 라면 진짜 나 진짜 이번 주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다음 주에는 갑자기 긴급 편성될 수 있어요. 다른 프로가 이대로 가능성 좀 있죠. 저희의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더 이상 만나요. 이 노답들과 내가. 아, 이상하네.
사이에 이러기가 진짜 힘든데. 아, 믿을 수가 없어, 지금도. 아니, 역시 이상했어. 아까 양파 너무 잘 썰고 파프리카 너무 잘 썰 때 이상했어. 너무 이게 순순히 잘 간다 했어. 그 식재료 준비에 모든 힘을 쏟아 부었더니 그 뒤에 요리할 때는 거짓말처럼 그거를 쏟아 부으면서 파스타에 저 면도 같이 네가 함께 모두 다 쏟아 붓는 바람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양 조절이 안 돼서? 아, 면이 많아서 이게 아니, 아이. 늦게 죽겠어요. 자, 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좀 네. 해보도록. 안 그래도 아까 남자친구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난 남자친구들 성격 다 어떠셨어요? 옛날 남자친구. 옛날 남자친구라면은 B형의 막내인 남자친구가 있었죠. 혹시 지금 결혼 하신 분 아닌가요? B형이면요. 아무도 안 사귄다는 B형에 게다가 막내. 아 그리고 약간 온팡눈? 온팡눈. 어. 모든 조건을 모든 조건을 다 맞춘 누군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회사 B형이 좀 많아요. 사장님도 그렇고 단군도 B형 그다음에 빗돌도 그다음에 그 용이 바트도 그렇고요. 어? 바트도 B형이야? 네. 그다음에 요셉이도 하긴 그러고 보니까 바트도 은근 할 말은 다 해. 그쵸? 그치? 아 이렇게 막 톡 속에 이렇게 얄밉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할 말은 다 하잖아. 그치? 1분이도? 네. 어? 1분이도 B형이야? B형이에요. 어 근데 남자 B형하고 여자 B형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많이 다르죠. 느낌이 그런 거 믿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엇비슷한 게 좀 있잖아요. 완전 뭔가 B형은 좀 고집 좀 세고 되게 쾌활하고 좀 분위기 메이커고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 나림이가 그 혈액형의 책을 한번 읽더니 혈액형 아주 맹신해. 예, 나림이가 AB형인데요. 누구 친구를 만나면 쟤는 뭐 B형이기 때문에 엄마 쟤는 뭐 자기는 성격이 뭐 어쩌고 저러고 아빠랑 한번 싸우더라고. 그래서 나림아 모든 혈액형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다 똑같대. 그럼 AB형은 다 똑같대? 다 똑같대. 그럼 AB형, O형, A형, B형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네 가지 성격밖에 없어? 나 이렇게 라는 거 이제 딱 무지하게 따지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AB형은 나림이가 AB형이죠. 나림이가 나림이가 AB형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이게 보통 AB형이 네, 좀 많지가 않거든요. 좀 적은 편인데 저희 회사에 보면 AB형 진짜 많아요. 일단 나림이 정나림 그다음에 정배영 부장님 배영 씨도 AB형이더라고. 그다음에 고현기 그리고 저 빠진 언니 저 여기까지는 재미가 없죠. 여기까지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왜 AB형을 욕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 믿는 사람 바보야 라고 말했는데 순간 소름 끼친 뭔지 알아요? 누구야? 송창수가 AB형이야. 송창수가 AB형이라고. 그럴듯한데? 그럴싸한데 갑자기 그때 보면은 AB형은 예의가 바르고 자신의 감정이 솔직하고 솔직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자신의 감정이 예의가 바르죠. 알겠느냐? AB형이? AB형이. 난 또 A형이. 그리고 그러니까 난 안 그러고. 나머지는 뭐? 우유부단하고. A랑이 넓고. 오지랖이 너무. 그런. 뒷끝이 있어서. 네. 두고두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며. 한번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뒤도 안 보여라보는 스타일인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셋이 다, 형이 다 다르네? A형. 저는 A형이니까. A형은 일단 뭐 맞네요. 환석이도 A형이고, 승현이 강키도 A형. 그 다음에 인드라. 배피디 대다수라고 난궁강진이 A형이에요. 이게 좀 그러니까 이제 좀 난궁강진이 우리는 모두 다 AB형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끝에 살짝 B가 있을 수도 있어. 그쵸. A가 너무 많아가지고 A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완벽주의 탑이라고 그러네요. A형은 완벽주의적이고 꼼꼼함. 근데 내가 꼼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남을 잘 배려할 줄도 알고 성격이 좀 세심하면서도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매우 신중한 편입니다. 난 좀 그렇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은 빨리빨리 못해. 생각을 많이 해. 만약에 이거 레디코드를 할 때도 음식을 한번 하려고 하면은 음식을 하나 정했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정하면 방송을 이렇게 돌아갈까? 근데 중간에 뭔가 꼬이기 시작하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다른 거 생각했다가 다시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아무튼 생각을 많이 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해. 근데 이게 결단이 우유부단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소심하니까 했다가 아니면 되지 뭐. 재미형들은 좀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거 다 재미로 보는 거긴 한데 왜 A형 하면 되게 막 그 뭐라고 하지? 소심하고 잘 삐지고 마음에 담아두고 마음에 엄청 담아두지. 나는 특히 트리플 A형이라 싸우실 때 막 옛날 이야기까지 다다다다다 좀 그랬는데 요즘
저기 B형 인간을 만나가지고 조금 AB형으로 많이 가고는 있는데 마지막으로 되게 신기한 게 또 O형이 두 명밖에 없어요. O형이 성격 원래 그 혈액형으로만 따지자면 제일 좋은 네. 혈액형도 강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누구? 인하고 현우 현우 콜록콜록 콜록콜록 딱 이게 둘만 O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마침 그 B형 남자를 만나서 A형을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A형 여자와 B형 남자의 궁합이에요. 이사님과 사장님의 궁합. 궁합까지는 아니고 뭐 네. 아무튼 매사에 차분하고 말이 별로 없고 조용하대요. A형 여자가. 그렇지. 말? 나 말은 막 작지 않은 거. 아무튼. 뭐 어쨌든 남자들이 귀엽게 보일 수가 있대. 아 귀여워. 나도 뭐 20년 전에는 귀여웠겠지. 마음의 문은 쉽게 열지 않는 A형과는 다르게 바로 무슨 일이 생기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B형 남자에게는 기다리기 힘들 수도 있다. B형 남자가 좀 성격이 급하고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게 혈액형 때문에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이제 둘이 싸우면 화를 분명히 B형 그 사람이 잘못을 했잖아. 그러면 내가 화를 낼 시간을 줘야 돼. 근데 기다리질 않아 그걸. 잘못됐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툭 쳐갖고 이러면 미안해 이런 건 할 수 있지. 근데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는 말로 풀어주거나 뭔가 시간을 화낼 시간을 주거나 해야 되는데 미안해 알았어 잠깐만 그러고 이제 좀 하루나 아니면 몇 시간이라도 좀 내가 화를 낼 시간을 줘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아 뭔지 알겠네요. 아 알았다고. 그러니까 좀 이따 얘기하자고. 야, 넌 내가 한 세네 번 하고 넌 내가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거 안 받아주냐? 그럼 이제 그다음 자기가 삐지는 거지. 그치. 자기는 분명히 사과했는데 받아주질 않으니까. 근데 항상 그것 때문에 싸웠어. 나는 화낼 시간을 달라. 같이 한번 일주일을 얘기를 안 한 적이. 아, 그것 때문에요? 아니, 왜냐면은 나는 화나면 얘기를 안 하거든. 화나면은 얘기를 안 하고 이 사람은 화나면 난 왜 이렇게 돼서 화가 났다. 그러니까 네가 당장 지금 나한테 사과를 해라.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게 그런 게 자기가 잘못해도 바로 사과를 하고 내가 잘못을 해도 사과를 받길 원해 바로. 아 습기 올랐어.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신랑이 이제 말을 안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 건지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한 일주일 지나가 그렇더라고. 얘기하더라고. 봤지? 네가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얘기 안 해보니까 알겠냐고. 그래갖고 이게 싸우는 게 거의 비슷하긴 하더라고. 여기 비슷한 게 있네요. 자존심이 강한 A형 여자 쪽에서는 B형 남자를 보면 변덕쟁이처럼 보일 수 있고 자신이 휘둘린다는 생각 굉장히 강합니다. 자신이 휘둘린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아, 말릴 수 있다. 사실 원래 재미로 그냥 한 건데 아니야. 너무 잘 맞아 떨어지네요. 정말 내가 그래서 얘기를 안 해. 휘둘릴까 봐. 그래서 안정적이다. 시간을 찾고 이것도 근데 이것도 꽤 그럴싸한 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에 빠지는구나. 그렇죠. B형 남자는 이기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몰두하게 되면 자신의 논리에 대한 배려는 까맣게 있는 경우가 있지.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리지. 그럴 때면 세심한 A형 여자는 왜 연락이 안 오지? 그렇지. 내가 싫어졌나 하면 노심초사 기다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속이 탈 수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왜 안 해? 그럼 이런 뭐라는 줄 알아요? 대답이 어떤 대답이 보통 나와야 되지? 이렇게 한 10시간 이상 연락이 안 됐다. 미안해. 뭐하느라 늦었어. 미안해. 네가 연락했으면 됐지. 왜? 이런 대답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먼저 전화하면 안 돼? 네가 전화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언제 그랬다고? 수행이 나 그렇게까지 안 했어. 그래서 녹음 기술이 발달한 거야. 이렇게 나같이 답답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이거를 앞으로 녹취를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씨의 전화는 내가 앞으로 근데 이제 전화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새벽 방송을 연락이 없이 왜냐면 이제 애들을 재우다가 내가 잠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 10시 11시에 근데 이제 뭐 롤러나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새벽에 필 받아서 방송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6시에서 7시까지 하다가 숙소에서 자고 안 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아침에 탁 일어나서 이렇게 분명히 이제 딱 보면 알지. 상황 뭐 신발도 없고 뭐 가방도 없고 아 또 안 왔네. 그래서 이제 난 자게를 딱 들어갑니다. 자게? 자게를 들어가서 왜냐면은 이게 몇 시쯤에 아 홀스님 방송 키셨다 뭐 이런 것 글들이 올라오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방송에 대한 얘기들이 오니까 방송했구만 그러면서 생사 여부를 확인을 위해 한 9시쯤 전화를 일단 합니다. 살아는 있는 거지? 자고 있어요. 알았어. 낚고 이제 난 애들을 데려다 주고 회사로 출근을 하지. 이렇게 생사 여부를 서로 확인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래서 진짜 빠지나 보다. 저도 보면 여기 보면
제 거 혈액형이 원래 이런 거 안 믿어갖고 잘 안 보는데 보면 그럴 수 뭐 어? 이런 게 좀 몇 개 있긴 하네. 아니 나 완전 이거 완전 빠졌다. 나 같은데? 막 이러면서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네. 그러면은 이제 1번 씨는 B형이니까 뭐 여기 B형에 대한 뭐 얘기들. 어! B형. 네. 저 B형. 항상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의 혈액형 B형. 적극적이고 나서기도 좋아하고 맞아요. 분위기 메이커로 주변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스타일의 혈액형입니다. 네, 막 그리고 좀 나대는 스타일이죠. 나대는 스타일. 네, 근데 B형들이 아무튼 내가 만났던 B형들은 대부분 이렇게 나서는 거 진짜 좋아하고 네, 내가 할게, 뭐 내가 주도하고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거를 좀 원하고. 그럼 여기서 도련변 안 했네. 당군. 당군? 네. 아, 당군, 근데 당군 이거 좀 해봐 그러면. 빡치는 것만 B형의 전역인데. 아, 그래. 아, 그런데. 혹시 이렇게 맞으시다. 맞으시다. 욱! 하고 빨리 수그러들어요. 냄비에 냄비. 욱! 했다가 빨리 수그러들고. 리더십은 약간 O형 쪽이 있는데, B형은 약간 나선 쪽. 아, 리더십은 O형이다. 근데 분위기 메이커는 또 B형. 회장들이 다 B형이야. 아, 뭐라고? 아, 그래요? 회장들 다 B형이야. 회장이 다 B형이라고요? A형은 없어요? A형. 지훈이 받으시면 똑바로 입고. 문제 있을 것 같다. 아무튼 너무서 너무 웃긴 게 우리가 네 식구잖아요 지금. 네. 근데 여자들 남자들 이거 또 다 똑같은데 혈액형이 다 달라요. 네시 아빠는 B형, 엄마는 A형, 나림이 AB형, 우리 지윤이는 O형. 다 달라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신기해. 성격적으로 우리 지윤이 여기서 확 신뢰가 확 떨어지네. 이 신뢰도가 오영이 성격이 되게 매사에 둥글둥글하고 이런 느낌이죠? 아, 설명은 그러고 보니까 근데 지윤이가 어린 집에서 굉장히 둥글둥글해요. 모나지 않고 튀는 튀지 않아. 그리고 애들하고 절대 장난감이나 이런 거 갖고 싸우지도 않고 애들이 쳐도 괜찮아 이러고 마는. 하지만 어린이 집에 문을 나서는 순간 바로 나 얼굴만 마주치면 바로 애가 180도로 가면을 벗죠. AB형 같은 아니면 B형 같은 모습으로 아나콘수 같은 이제 어린이 집에서는 O형. 왜 저럴까요 쟤는. 애들 다 그렇지 않나요? 네가 한번 키워보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갑자기 육아 상담을 받고 싶네 우리 지인이 얘기 나오니까. 애기 너무 힘들어요 그때. 아 힘든데 네, 너무 귀여워. 지윤아 이리 와. 이리 와. 엄마한테 와. 우리 지윤이가 귀 만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 귀를 되게 잘 만져. 이리 와. 이리 와. 지윤이 이리 와. 엄마한테 와. 아유 아유. 방송이 아니 안 오는데. 왜 이래? 아니 방송인 걸 알아. 그래서 아침에 어린이집 데려다 주면 자기는 어디 가요? 물어봐. 지윤이는 어린이집 가지. 누나는 어디 가요? 누나는 학교 가지. 엄마는 회사 가서 방송? 어떡해. 엄마 회사 잘 갔다 와요? 딱 이래. 그치요. 아빠는 뭐 해? 그러면 아빠 회사 있지. 아빠 회사에서 뭐 할까? 방송하지. 이래. 딱 이제 알아요. 그래서 나림이는 이런 데 오라 그러면 막 와서 얘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저번에 다른 노래 할 걸 막 이랬었거든. 그랬는데 지윤이는 내성적이라서 아, 진짜 나 많이 가리더라고. 난 많이 가리. 근데 이제 낯을 딱 가리는 거를 제가 이제 안 해도 되겠다라고 인지하는 순간 망나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낯을 가리는 게 좋을 수도 그렇네요. 그런 걸 수도 있네. 너무 편안하게 모두 다 자기 엄마처럼 행동을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이제 많이 낮았어요. 거리 좀 유지하자고. 아니 이제 좋겠네. 제가 저기 질풍노도의 일춘기를 한 네. 5월경에 한번 겪고 난 다음에 애가 많이 꺾여가지고 네. 지금 뭐 어쩌랄 때가 있어. 왜요? 기 죽었어요? 아니 이제 5월 지난 5월달에 이제 내 인생에서 정지훈을 키우기 제일 힘들다고 생각한 5월달이 있었거든. 무슨 얘기를 해도 예스는 없어. 싫어요. 노. 무슨 얘기를 해도 100% 다 일단 아니고 봐. 할 건데 아니라고 하고 봐.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울기 시작해. 아니 혈액형 얘기 나가다가 욕까 갑자기 옛날에 그 마누라한테 잘하세요 그러니까 네. 아니 혈액형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재밌네. 그러니까 근데 저도 원래 이런 거 안 믿긴 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 은근히 맞아요. 약간 이거 진짜 너무 그럴싸하잖아. A형 여자 B형 남자 이건 뭐고 소름 끼쳤어. 게다가 우리 회사 이걸 주면서 회사 우리 식구들
혈액형을 물어보면서 야 넌 무슨 형일 것 같아 그러면 대부분 또 맞아요 어. 근데 너무 신기한 맞아 혈액형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원래는 뭐 생각해보면 제 옛날 남자친구들 보면 A형이 진짜 많았네요 난 주로 B형이었는데 전 진짜 안 맞아가지고 아, 저는 A형 아니면 A형 아니면 B형이었어요 그 남자친구가 그런 거 막 너 AB형 맨날 뭐 또라이라고 어쩌죠 맨날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너는 뭐 A형 그럼 너는 완전 밴댕이라고 꺼지라고 했네 맞네 근데 A형은 되게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잘 안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혈경이 저는 나림이도 아니고 혈경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세상에 내가 좋은 사람밖에 없냐고요 아니 근데 언니랑 저는 안 못 사귀는 게 아니라 안 사귀는 거죠 아 나 못 사귀는 거야 왜 아까 널 보러 5시간에 걸쳐서 맞아 분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왜 뭐가 달라 그 문제가 아니라 일단 회사 끝나고 뭐하고 집에 가서 정말 잠만 꽁 자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러게 왜 만나거나 그럴 순 없죠 그러네요 네 뭐? 주디랑 살아야죠 원래 그런 건 그런 갑자기 아, 안쓰럽네 하진이 말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 어, 살 좀 쪘어 그래 어, 시집 좀 보내야 돼 배만 나왔다며 네 아주 괴롭네요 살찌라고 해서 막 계속 막 주워 먹었더니 괜히 무리해서 먹고 막 그랬더니 그냥 자는 게 역시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그러면은 저희 뭐 이런저런 뭐 오늘 예상보다는 잘 안 돼서 아 너무 아쉬워요 진짜 대박 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진짜 제가 멀리 로마에 놓은 게 제 실수였어요 아쉽네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저희가 오늘도 그닥 뭐 성공하지 않았지만 너무 큰 실패를 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고요 다음 주에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다음 주에 확인하시죠 아이고 볼 수도 몰라 여기도 몰라 아무도 모름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무슨 방송이 준비되어 있나요? 철사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무릎 선수 왔다 갔어요 그렇죠 우리 무릎 배재민 선생님과 또 인드라 박성준이 함께하는 철사장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레이디코드의 이화진 장혜미 김일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Just like that It's how I live my life I live my life Away from home But I feel right at home I live my life I live my life I'm making friends From all over the world All over the world Back at school